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제주 서귀포 지역의 노지 밀감밭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바닥에 보면 밀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따놓은 겁니다. 이게 따서 버린 거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사방으로 둘러봐도 이 자리는 많이 떨어져 있다. 땄다. 따서 버렸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실을 측정하면 측정이 안 됩니다. 여기 몇 번을 측정해도 나무 밑에 지금 측정해도 측정이 잘안 됩니다. 수분만 측정이 되고 이쪽 이동해서 또 측정을 해도 측정이 안 됩니다. 이 말은 이 나무들이 비분을 다 먹어버리고 지금 잔량 비료를 안 가지고 해마다 넘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겨울에는 체내 저장량물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해그리도 하고 이렇게 품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밀감은 많이 따서 땅으로 버려버린다. 이렇게 바닥에 보면 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말은 우리가 생산이 해도 상품성이 안 되는 비상품, 그러니까 과일이 붓었다 하면 껍질만 부품하고 안에 과육은 질겨서 질컥질컥하고 섬유질만 많아서 못 먹는 그런 행태,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우리가 밀감들이 전체의 비료를 먹고 커야 될그 양이 부족하다,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, 이 나무 밑에 보면 바닥은 이 푸른 기가 많이 있습니다. 청태는 끼고 있으나 인산은 있으나 질소분이 부족하다. 그말 또한 보면 나무 몸통에도 이 인산이 배에 나와 있습니다. 청태가 끼어 있다. 그러면 인산은 부족하지 않으나 질소분이 부족하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겨울을 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누르팅팅하다. 자기 본 모습의 색이 아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푸르게 보이나 또 전년도에 과다 착과라서 올해는 열지 않았다. 적게 열었다. 그로 인해서 올해는 과일이 또 붓은 게 있다. 그리고 이 엽색이 또 진한 나무 있고 이렇게 누리끼리하다, 누리팅팅하다. 이렇게 나무마다 수세가 많이 편차가 심합니다. 그 말은 우리가 이 밀감 나무에 주는 시비량, 비료량이 너무나 적어서 일어난다. 그래서 고품질 다 수확을 하려면 적정량의 시비가 꼭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, 밀감에서 필요한 비료량은 최소한 1.0 이상, 약 1.5까지 유지해줘야만이 생산량에서 차질이 없다. 그리고 잎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오물이 있는 잎이 많다는 거죠. 그 말은 자기가 먹고 있는 비분량이 부족하다. 무기물 원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. 그래서 겨울 나기도 좀 부족하다. 그럼 겨울을 잘 날려면 지금 현재 물 500리터에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5kg 정도, 3 내지 5kg, 연면 시비를 2 내지 한 3회, 일주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해준다면 수세를 회복하고 겨울에 탈수 동해를 막을 수 있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